맥말이 최고라는 거지. 맥말이 최고라는 거지. 안녕하세요. 뭐 개시끄러워. 아 케첩 가져올 걸. 어! 진짜 마트 가서 사와야 돼 우리. 여기 롯데리아는 케첩도 개수 제한했단 말이야. 어머 그럼. 그냥 먹어. 야 햄버거를 시킬 거야? 아 지금 시킬까? 시켜놓고 있을까? 아 먹으면서 찍게. 여기서 먹어도 돼요 근데? 오뭐 어때 혜진. 아 배달의 민족인은 내가 시킬게. 아 잠깐만 근데 왜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았어. 떡이 있고 우리한테 떡이 누구에게 넣어? 한솥도 어 한솥이 있네 한솥. 한솥 먹을까? 한솥도 좋아요. 아 근데 지원이가 오늘 햄버거 먹고 싶대. 아 근데 나 한솥 먹고 싶은데. 아 그래요? 아구찜? 어 아구찜 좋아요. 맛있겠다. 표정 너무 즐겁게 가리는. 나는 한솥 먹으면 보통 강된장 비빔밥. 아 강된장 비빔밥 먹어요? 강된장 해 너? 네네. 주원님은 강된장? 여기 영상에 주소 이런 거 다 들어가도 돼요? 어, 그래. 우리 싫어하는 사람이 막 찾아오거나 우리 그렇게 그 정도 배송을 우리 그 정도 안 해. 근데 여기 너무 조명이 너무 안 예쁜데? 아 나 약간 똥빛으로 나와? 토마스처럼 나오는데? 아, 그 설마 그 지옥에서 온 토마스 말하는 거야? 어, 괜찮은 거야 이거? 뭐 따고 추가 안 해요? 추고 사이드? 아니야 벌써 시켰어. 진짜 시켰어요? 시켰어. 어 포테이토 스티 찹쌀. 아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대. 이거 드실래요? 아 좋지. 오. 입 냄새 나디? 야 굳이 권하길래. 아니 언니가 먹고 싶어 하길래 은은도 같이.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회의. 어떤 역사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까? 주제가 회의 주제를 정하는 거면. 어 좋은데요? 혹시 돈 주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해봤어? 매 시간이 통장에서 나가고 있다 기억하면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의 회의 주제 뭡니까? 뭐 하고 있었는데 니네? 그냥 쇼핑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무신사 아세요? 무신사? 무신사를 이용하진 않더라도 무신사가 뭔지는 알죠. 내 나이대에 어울리는 옷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용을 안 했다는 거지. 이런 거 많이 팔아요. 이런 맥반팔 티셔츠. 아, 난 저런 거를 사는 건 나는 그냥 그런 데서 사는데? 저는 주로 H&M을 이용합니다. 자라 거는 너무 품이 커가지고 내가 조금 꼬맹이처럼 나오더라고. 어 좋은 거 아니에요? 약간 보호 본능? 젊어 보이고 보호 본능. 다른 거 뭐 쓰는 거 있어? 사이트? 지그재그. 어 지그재그. 지그재그 아세요? 지그재그는 처음. 아 이거 지그재그 그거 아닌가? 옛날에 김혜수 씨가 선전했던? 어 맞아요. 그래 어, 알지. 김혜수가 아니었나? 김혜자 선생님 아니에요? 아 아니다. 윤여정 선. 어 맞는 거 같아. 어 맞아. 맞아. 예 이거. 아 아무튼 알아. 지그재그. 에이블리. 에이블리는 안 써요. 어 에이블리 안 써? 왜? 지그재그 쓰니까 굳이 에이블리를 써야 되나? 아니 근데 그 니네 쇼핑하는 얘기를 왜 회의 때 하고 있는 거야? 아 요즘 트렌드 아셔야죠. 맞아요. 트렌드를 아셔야 젊어 보이고 젊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젊게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난 젊어. 그럼 교수님 쇼핑 어디서 하세요? 난 인터넷으로는 쇼핑 잘 안 합니다. 저는 거의 다 아울렛에서. 김연아? 송연아. 네. 저도 송연아는 자주 가요. 근데 인천 되게 무섭다고 하셨어요. 송도는 다른가 봐요? 송도는 약간 다른. 송도는 약간 뉴 인천 느낌. 좀 그거 아니면 이제 당근. 아까부터 왜. 당근. 당근에서 옷 사시는 분들 많아. 어, 이거 저 알아요. 저도 판 적 있어요. 당근에 옷 올린 적 있어요. 파는 건 괜찮고. 아니 그냥 기본 티셔츠나 이런 것들은. 근데 당근에서... 오히려 기본 티셔츠니까 새 걸 사야 되지 않을까요? 목이 불어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거 사시진 않겠지. 하나인 거 모르잖아요. 아나바다 모르나? 우리는 IMF를 겪었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어, 알죠. 바꿔 쓰고. 벼룩시장 느낌? 벼룩시장 저희 그 어렸을 때 교실에서. 나 진짜 즐거워했어. 너무 재밌어. 막 이렇게 파는 거. 그 가격표 막 이렇게 올려놓고. 사세요 사세요 하면서. 안 하셨어요? 벼룩 이런 거? 학교에서? 아니, 하고 안 하고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뭘 하는. 아. 뭘 무슨 컨텐츠를. 쇼핑이 주제인 거예요 그러면?
쇼핑할까요? 주제. 그러면 하자. 지금 쇼핑, 지금은 뭐 어디서 쇼핑들을 하고 예전에는 뭘 했나 뭐 이런 거. 오. 쇼핑 뭐 이런 거는. 왔다. 벌써? 왔어. 그럼 먹으면서 할까요? 아 먹으면서 합시다. 시간 한시가 중요하니까. 야 이거 봐, 한 솥은 이렇게 이쑤시개를 준다고. 아 이거 한 솥 젓가락이에요? 아니구나. 무슨 소리야? 한 솥 젓가락이 아니구나. 혹시나 해서 그런데 그 김 혹시 내 거 아니? 아 여기 같이 있었어요. 여기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어요. 네. 김. 원래 돈가스로님의 김이 들어가고. 아 그래요? 그럼 드릴까요? 아니에요. 아 드셔도 되는데 저 안 먹어요. 그래요? 시골 제육 두부 강된장 비빔밥 위드 조미김. 어? 그래요? 지금 제작 거 빼서. 원래 우리 때는 지하상가에서 주로 옷을 많이 샀지. 아 90년대 북평 지하상가 이런 거기는 삥을 많이 듣기. 인천의 부평 지하상가 있다면 마산에는 합성동 지하상가라는 데가 있어요. 마산도 약간 센 지역이에요? 마산도 세요. 그런 거 같아요. 아 교수님 마산이세요? 그럼. 근데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막 초등학생 때는 수학여행 가면은 막 가서 사고 그랬죠. 지하상가. 천지학고티아에서 그게 지하상가인가? 변우석이 옷 산 데가? 아 거기는 약간 동대문 같은 거. 동대문. 나는 이제 서울 놀러 오면 동대문 갔지요. 오. 밀리오레. 밀리오레. 그 길은지. 두타. 몰라? 몰래. 두타요? 두산타워. APM. 아 여기는 구경하다가 안 사면은 형들이 때려. 근데 왜 가셨어요? 그 유행하는 옷들이 이제 여기서 많이. 이런 저지 이런 거. 거기에서 옷 판매하는 언니들이 딱 이렇게 밥 드셔. 항상 점심 때만. 아니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점심 많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역사 콘텐츠니까 네. 쇼핑몰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백화점의 역사나 뭐 이런 걸. 네, 백화점의 역사 수업 시간에 들었잖아. 그니까. 네. 근데 한번 복귀해 주실래요? 야, 너가 제일 최근에 들었잖아. 나는 2년 전인데. 근데 우리 역사 콘텐츠 대회 나갈 때 같이 했잖아. 아니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백화점 미츠 미츠코시 백화점. 미츠코시 백화점이 어디지 지금은? 신세계? 오, 맞아요? 오~ 대박. 미츠코시는 해방 이후 미군 PX로 쓰다가 나중에 삼성 인수해가지고 지금 신세계 백화점. 근데 이거를 공부해오신 거예요? 아니면 머릿속에 있는 머릿속에 거예요? 머릿속에 있어요? 우와. 대충 뭐지? 지현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재밌는 사람? 미츠코시는 영화에도 많이 나왔어. 일제시기 영화. 밀정? 오! 나왔어요? 아니에요. 암살, 암살. 아, 예, 안. 암살의 전지현이 안경 사러 가는데, 버역이 좋고 시지. 백화점이 상징하는 게 뭘까? 근데. 저 곁에서, 그렇지. 근대성. 또. 소비. 소비 문화, 그렇지. 아, 오늘. 황금! 황금 만능주의. 아니, 그거. 황금 만능주의 아니에요? 저 근데 진짜 열심히. 그렇던 근대성, 모던, 모던화. 근데 거기서, 그 안에서도 펼쳐지는 민족적 차별,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화려한 경성. 근데 그 안에 듣고 있는 거지. 그런 화려한 경성의 발전과는 달리 그게 이제 근대 쇼핑의 시작이라고. 얼마나 조선인들에게는 가슴 아프게 시작한 쇼핑이야. 됐어. 오늘 할 건 다 했다. 오늘 날씨 추울 수 있다. 그러니까 나 가을을 좀 빨리 입고 싶은데. 계속 말하지 마. 패션에 그렇게 관심 있는 척 안 했어. 진짜 신나다. 반스 바지 입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친놈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더 빨개 왜 이렇게 대답이다. 지원 자신감을 가져. 부끄러워?